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글로벌 라이브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항상 도와주는 저의 든든한 동생, 제가 너무나도 사랑스러워하는 동생,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실력도 있는데 착할 수가 있을까 생각드는 동생,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크리스마스는 잘 보내셨습니까? 너무 네. 추워가지고. 아, 맞아요. 뭐, 야, 나가려는 거야?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 생활입니다. 저도 거의 방콕했습니다. 아, 예. 예. 뭐, 근데 또 따뜻해지면 놀아야죠. 그럼요. 네. 따뜻해지면 놀아야죠. 같이 좀 놀아주세요. 아, 그럼요. 알겠습니다. 아, 그래도 요새 자꾸. 예. 박정호 사단 특집을 자꾸 하고 계세요. 아유, 무슨 사단이라니. 뭐 이미 댓글 나왔던데. 우리 광남이 형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이제 뭐 다 아시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네. 2부에 박광남 팀장님 모처럼 나오십니다. 아유, 저도 미래셋에서는 종종 얼굴 보면서 잘 지내시나 보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자, 2부는 또 한번 그분 모시고요. 우리 뭐 박광남 매니저님 계시, 아, 저 위원님 계실 때도 우리 장 팀장님은 또 같이 하셨던 분이잖아요. 원년 멤버죠. 원년 네, 멤버죠. 네. 네. 얼마 전에 또 회사에서 또 사내 방송 같이 한번 찍었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어. 그 개그치다 엄청 혼났어요. 저는 그 개그를 네.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아, 일단 뭐 중국 얘기는요. 뭐 시한 봉쇄 얘기 간단히 드리고, 시간이 좀 남으면 중국 기업 해외 상장에 대한 뭐 제한적 허용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오늘 뭐 미국 시장도 쉬었고 해서 뭐 성장 둔화 국면에서 뭐 성장주를 볼까, 가치주를 볼까 얘기 간단히 드릴 거고요. 네. 오늘 중국 시장은 재미는 없었어요. 홍콩은 휴장이었고 네. 뭐 거의 혼조였습니다. 뭐 상해 종합이 마이너스 0.06이고 심천 성분이 플러스 0.04 뭐 이 정도였으니까 좀 혼조였다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중국 뭐 소식 들으신 분들은 뭐 아실 수도 있는데, 산시성의 시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봉쇄가 들어왔거든요. 네. 도시가. 그 얘기 간단히만 좀 드릴게요. 그 20일 오후부터 긴급 봉쇄에 돌입을 했는데요. 뭐 도대체 얼마나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냐. 25일 데이터를 보면 네. 중국의 본토 확진자가 158명 나왔는데 네. 그중에 산시성이 157명, 네. 시안시만 155명. 그러니까 전부가 뭐 거의 시안시에서 나왔다 볼 수 있고요. 26일 데이터를 보니까 중국 전체 본토 확진자가 162명인데 시안시가 150명이 나왔어요. 거의 시안에만 있는 거네요. 지금 그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지금 시안이 어떤 상황이냐. 22일부터 대중교통 운영이 중단이 됐고 도로가 봉쇄가 됐습니다. 외부에서 못 들어오고 못 나간다는 네. 거죠. 그리고 항공편이 다 취소가 되고 원칙적으로 외출이 금지가 되면서 이틀에 한 번 가구당 한 사람만 생필품 구매를 위한 외출이 가능하고, 더 심한 거는 1300만 명 전원 검사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동네에 1300만 네. 명 사는데 네. 나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이틀에 하루요? 이틀에 한 번 한 명만 사람만. 네. 완전 봉쇄죠. 뭐 예를 들어서 한 뭐 만 명, 뭐 한 5천 명씩 확진자가 생긴 것도 아니고 네네. 150명 정도인데 네. 와, 세네요. 세죠. 여기는 뭐 제로 코로나 정책이니까요. 근데 이게 시안이라는 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 시안이 어떤 곳인가? 그 시안은요. 네. 달마대사가 개를 키우는 곳입니다. 어, 뭐 개그 나온다 이거. 뭐 뭘까요? 달마시안. 몇 마리 키우는지는 아시죠? 지금 우리 PD님이 네. 목이 완전 꺾어졌어. 어떤 포즈였냐면 이런 네. 이런 거예요. 아, 이건 아닌데. 카메라를 아, 우리 원철 씨 또 달마시안. 네, 그래서 또 몇 마리 키우는지는 아시죠? 네, 원우원 100만 마리 그리고 원우원. 근데 그 시안에만 가면 입이 쫙 벌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뭡니까? 아시안, 아시안들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욕하지만 하고. 네, 아니 뭐 좀 다시 말씀드리면 시안은 네. 그 서안이라고도 부르고요. 우리가 삼국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장안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게 서쪽의 수도라고 해서 서경이라고도 했고 그거를 네. 장안이라고도 했기 때문에 서안이라고 하는데 여기 뭐 저는 여행을 못 해봤습니다만 진시황릉, 병마용갱 그쵸 네. 뭐 거기 있는 데고요. 또 재밌는 게 근대사로 보면은 장쉐량의 시안 사건이 있었던 곳이에요. 이게 이제 그 시안으로 그 누구냐 장제스가 왔는데 장제스를 구금하면서 제2 국공합작을 장쉐량이가 밀어붙였거든요. 네. 그러면서 약간 역사가 되게 재밌는 거죠. 이 사건이 없었으면은 또 중국이 지금 집권이 또 바뀌었을 수도 있는. 그러면서 예, 아. 뭐 그러면서 이제 뭐 장쉐량은 37년부터 91년까지 같은 연금을 당한 이런 일이
일이 있었고 네. 또 시진핑의 정치적 고향인 곳이기도 해요. 시중 그 아버지 슈중신이 산시성 출생이고 물론 시진핑은 베이징 출생이긴 합니다만 문화대혁명 이후에 이제 그 산시성 예난이라는 곳으로 하방을 갔었고요. 그 젊은 시절에. 그리고 또 여기가 또 실크로드의 출발점으로도 유명한 곳인데 근데 또 시안이 되게 재밌는 게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있습니다. 아, 여기 있습니까? 네. 아. 그래서 지금 산업별로도 물론 이제 뭐 언제 봉쇄가 풀릴지 모르기 때문에 또 풀리면 또 없는 얘기지만 러프한 아이디어만 좀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의 시안 공장은 유일한 해외 메모리 공장이에요. 보통 네. 뭐 텍사스나 이런 데는 다 비메모리 공장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낸드 플래시를 만드는데 삼성전자의 연간 생산이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삼성전자가 낸드 점유율이 한 35% 정도로 1위니까 전 세계에 한 17, 18% 낸드를 시안에서 네. 만든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봉쇄니까 어떻게 된 거냐? 삼성전자 측 발표로는 일단은 정상 가동을 하고 있다. 이게 여러분들 그 편견이 뭐냐면 도시가 봉쇄되면 집에서 그 갇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국은요 뭐 회사에 갇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회사에 숙소에서 자고 회사에서 공장 나가서 일하고 거기서 안 나가면 그것도 봉쇄거든요. 이거 산재 처리 되나요? 그래가지고 삼성전자는 정상 가동 중이다. 회사 네. 숙소랑 생산 시설만 이동을 하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자 그럼 생산을 한다 쳐요. 문제는 뭐겠습니까? 물류겠죠. 그렇죠. 못하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글쎄요. 그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우리 메모리 지금 산업은 그 디램이든 낸드든 재고 문제가 좀 심각했거든요. 네. 재고가 뭐 지금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있냐 고객사에 있냐 그 차이일 뿐이지. 그래서 이게 어쨌든 업황의 나쁜 뉴스는 절대 아니다. 삼성전자조차도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시각들이 있고요. 또 여기에 보면은 BYD랑 지리자동차 공장도 있대요. 네. 근데 여기에 생산이 지금 감소하고 있다는 현지 보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직원들이 공장에서 숙식하면서 생산 중이라고는 하나 이게 특히 자동차는 여러 곳에서 그 부품이나 원부자재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특히 시박해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다 차단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골칫거리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지금 어쨌든 생산엔 차질이 있다고 하는데 BYD 같은 경우는 시안 공장이 역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봉쇄가 지속될 경우에 좀 영향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금요일이랑 오늘도 약간 약세가 있긴 했는데 뭐 경쟁 업체들까지 해서 어쨌든 팔로우업은 계속 해야 되는 그게 시안 뉴스다라고 좀 생각은 듭니다. 네. 그 시안의 공장이 반도체 공장인지 아니면 뭐 자동차와 관련한 공장인지에 따라서 이게 증시 또는 회사 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좀 다르게 평가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또 흥미롭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중국 소식 중에서 또 특히 주목해야 될 또 다른 게 있다면 뭔가요?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네. 중국 기업 들이 이제 그 가변이익 실체 VI라고 하는 알죠. 거가 논란이 됐었잖아요. 네. 중국 정부가 약간 그 모른 척 해줬던 건데 이거를 어쨌든 해외 우회 상장하는 거를 제한적 허용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증감위에서 국내 기업의 해외 상장 관련 제도 규정 발표를 했는데 이게 제한적 허용을 한 거기 때문에 결론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제도를 일단 인정은 한 거예요. 인정은 네. 한 거고 그렇다 그러면 이게 기존 업체들이 강제로 상폐되는 일은 일단 모면됐다. 적어도 중국 정부에 의해서 강제 상폐는 이게 좀 우려가 해소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신규 상장은 좀 어려워졌어요. 앞으로 이거를 사전 등록 및 관리 감독하에 허용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허용 요건이 어떨지도 지금 아직 안 나왔고 굳이 이걸 시도하는 기업이 나오겠느냐는 건데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게 보면 네트워크 보안법에 관련되거나 핵심 자산이나 기술 유출 우려가 있는 기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했는데 해외 상장 니즈가 있는 테크 기업들이 주로 이거에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신규는 어렵겠지만 기존 것들은 어쨌든 인정을 받았던데 근데 그러면은 그 미국에 상장돼 있는 이제 중국 ADR 기업들이 이런 우려가 있었거든요. 근데 중국에 의해서는 괜찮으나 또 미국에 의해서 또 아직 우려가 남아 있죠. 이게 보면 외국 기업 책임법이라고 해서 상장기업 회계감독위원회라는 곳에 3년에 한 번씩 미국 상장기업들은 별도 감리를 받도록 돼 있는데 중국 기업들은 지금 면제를 받았었거든요. 네. 이거 3년 동안 안 받으면 상폐시키겠다라는 게 있어서 여전히 뭐 그 이 우려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한 시름 덜은 것만은 사실이다. 중국 정부가 강제로 콜백 시키는 거는 일단은 뭐 우려가 덜어졌다라고 좀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우회 상장에 대해서 제한적 허용을 한다라는 건 달리 표현하면 그만큼 또 급한 거죠, 중국이.
그렇죠. 이걸 또 뭐 네. 강제로 이렇게 하기에는 자기들이 네. 뭔가 지금 경제가 무너지고 좀 어려워지고 이러는 거에 약간 영향이 다 있다라고 보는 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국 증시는 달마시안과 함께 이렇게 살펴봤으니 네. 이번에 미국 증시 개장 전 이슈 한번 살펴볼까요? 금요일 날 놀았고요. 미국은 네. 선물이 나쁘진 않아요.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한 0.25%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일단 어쨌든 2021년 오늘 마지막 제가 출연입니다. 네. 그래서 아 그렇네요. 네, 뭐 증시도 쉬었고 해서 저도 이제 내년도 어떻게 고객 포트 운용을 할까 고민을 하잖아요. 그 고민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좀 같이 네.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게 내년에 뭐 인플레 에 대한 얘기는 지난주 좀 슈카님하고 했었는데 그거랑 다 그 별도로 내년에 공통적인 의견이 성장이 일단 둔화된다는 겁니다. 네. 성장이 올해 너무 좋았잖아요. 작년도에 맞아요. 이연된 것 때문에 그게 둔화되는데 자 그런 국면에서 그러면 성장이 둔화가 되는데 성장주가 좋을까요? 아니면 가치주가 좋을까요? 야 여기에도 의견이 또 다르더라고요. 그쵸? 저는 그냥 오늘 찍어보겠습니다. 네. 성장주. 그러니까 제가 갖고 왔겠죠. 성장주 러버니까. 이게 보면은 이거에 대한 그 해답은 이제 아마 퇴근길 라이브에 자주 나오는 당사 유명관 위원이 요거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얘기한 게 있어요. 성장주가 더 좋다. 그거를 퀀트적으로 풀어주셨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자료는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최근에 뭐 김타 기사님도 내년에는 어제 성장에 대한 갈증 때문에 일부 성장주들이 좋을 것이다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전 이렇게 조금만 요약해서 해주세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장이 희귀해지는 국면, 저성장 네. 국면인 거죠. 여기서는 그런데 여기서 몇몇 기업들이 성장을 보여주게 된다면 네. 이 기업들에게 차별적인 수급이 몰리게 되는 게 지금까지 있었어요. 그 네. 얘기는 뭐냐면 저성장 국면이다 보니까 실적이 막 늘어나는 기업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개 중에 한두 개가 보이면 다른 게 살 게 없기 때문에 몰리는구나. 개밖에 살 게 없다. 이런 국면이 있었는데 이게 보면은 작년에 3, 4월을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 딱 터지고 네. 보면 다 어려웠죠. 근데 네. 근데 거기서도 실적이 좋아지고 뭐 장사 잘 된 애들이 있네. 대표적인 게 뭐 네이버, 카카오부터해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BBIG, 네. 미국의 빅테크들 그리고 일부 언택트들이 있겠죠. 그들만의 일단 쏠림 랠리가 한번 나왔었고 맞아요. 그 반대 국면을 보시면요. 이게 작년 말하고 올해 초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엄청나게 유동성을 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기가 확 좋아졌잖아요. 네. 연말 연초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살 기업들이 널린 거예요. 좋아지는 게 너무 많아진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저평가 가치주, 시클리컬 이런 것들이 랠리가 오니까 상대적으로 성장주는 소외를 받습니다. 왜? 이렇게 살 게 많은데 굳이 비싼 성장주를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게 나와져서 사실 제가 그때 좀 언더퍼폼을 하는 시기였고 좀 많이 혼나던 시기였는데 근데 지금은 또 다시 좀 약간 성장을 예. 걱정하는 시기라면 그 반대로 보시면 된다고 보고요. 이 저성장 국면에서도 소위 차별화된 실적을 보이면서 차별화된 수급이 몰리는 주들을 우린 주도주라고 하는 거죠. 네. 그거를 이제 찾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건데요. 이게 대폭락장을 제외하고는요. 어떤 국면에서든 주도주는 있어 왔습니다. 네.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자, 근데 여기서 이런 또 반론이 있죠. 금리 내년에 오른다며 금리 인상한다며 근데 어떻게 성장주냐. 네. 이거에 대해서 좀 해답을 좀 드리면 요새는요. 성장주인데도 돈을 잘 버는 퀄리티 성장주들이 많아졌어요. 대표적인 게 일단 뭐 빅테크들이라고 예, 예.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당장은 실적이 없는 성장주를 하더라도 그 성장에 대한 미래 성장에 대한 합의가 강하게 도출이 되면요. 이거는 일단 선취매에 대한 욕구들이 강해집니다. 언젠가 실적이 나올 거다. 예, 일단 먼저 사놓고 봐야겠다. 이런 수급이 몰리게 되기 때문에 네. 금리 인상기에도 일부 찐 성장주들은 강한 랠리가 나오는 게 이것 때문이거든요.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대표적으로 선취매 네. 이걸 하는 종목으로 예를 든다면 어느 걸 꼽으세요? 일단은 이게 논란은 있지만 네. 올 이제 한 10월 11월에 네. NFT 관련된 P2E 게임 주들이 일단 선침의 랠리로 사실 마뉴릉은 10배씩도 올랐었죠. 예, 예, 그런 예. 것들이 좋은 예라고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어설픈 스토리에 애들은 가라. 하지만 진짜 성장이 보이는 애들에게는 수급은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게 별로니까.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일단 내년도 주도주가 될 이제 진짜 성장주를 찾기 전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 내가 틀리더라도 세컨 찬스 있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자, 10년간 이게 성장이 보이는 구조적 성장주라면 내년이 아니었어요. 네. 그렇더라도 내후년에 오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주식을 저는 찾자라는 건데 왜냐면 투자는 평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그래서 제가 경기 민감주를 좀
별로 배팅을 잘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혹시 틀리면 이건 다음 사이클까지 몇 년을 기다려야 아, 되는 거고 너무 무겁죠. 예, 내가 바닥에 잘 샀더라도 잘 팔아야 되는 고민을 네. 해야 되는 거라서 저는 이제 성장주를 좋아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약간 이제 물고기 잡는 법으로 해서 구조적 성장주를 한번 생각해보기, 상상해보기를 좀 네.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이제 그 여러분들의 그 상상의 크기만큼 나중에 그게 수익으로 저는 돌아온다 생각을 하는데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 구조적 성장주다. 네. 이게 저희 이제 미래에셋증권의 리서치 센터에서 22년 포럼을 하면서 이 마법의 해석을 했습니다. 어떤 그 혁신의 대중화로 이걸 풀었거든요. 그 이제 타이틀이 혁신의 대중화였어요. 예. 그래서 이 혁신의 대중화가 아마 혹시 저희 스마트머니 보신 분 있으면 알겠는데 제가 이걸로 좀 드립하다가 광남이 형한테 혼났는데 제도전 한번 왜냐면 제 원래 재탕은 안 좋아하는데 네. 혁신이 무엇인가? 네. 이게 우리가 그 가죽 벨트를 우리가 혁디라고 하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네. 혁신은 가죽 신발로 이거는 혼날만 했다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PD님 뒤로 넘어가셨어. 아, 우리 클로즈업 자꾸 이거 필살기 쓰시는데 우리 원철 씨. 그 대중화는 우리가 그 음식점 메뉴판에서 소자가 사라지는 현상을 대중화다. 죄송합니다. 역시 이건 아니었구나. 이거 혼날만 했네. 혼날만 했어. 그래서 아직 혁신의 대중화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혁신이라는 건 없던 거였죠. 그리고 0에서 100으로 가는 게 혁신의 대중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안 쓰던 거였는데 모두가 쓰는 거. 거기서 폭발적인 성장이 나온다고 보는데 심플한 사례가 이거였죠. PC의 대중화, 거기서 인터넷의 대중화, 더 나아가서 스마트폰의 대중화. 아무도 안 쓰던 걸 모두가 쓰고 있잖아요. 이게 이 세 개를 통틀어서 3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는. 네. 그런데 과거에 어땠느냐. PC의 대중화 시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86년에 상장해서 2000년까지 한 670배 올랐거든요. 애플도 2007년에 우리 스티브 잡스가 청바지에서 딱 아이폰을 꺼내고 나서 지금까지 한 50배 정도 올랐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그런데 꼭 테크일 필요도 없습니다. 구조적 성장은. 우리나라로 보면 93년에 창동에 이마트 1호점이 생겼거든요. 예. 그 이마트가 생길 때마다 실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겠죠. 그 당시 이제 분할 전이라 신세계 주가인데 예. 본격적으로 한 2000년도부터 2007년까지 오르는 동안 한 30, 40배, 40배 정도 좀 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긴 스토리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어쨌든 경제가 성장하면서 마이카 시대가 왔을 때 네. 최대 수혜주는 삼성화재였거든요. 아, 오히려. 그러니까 보험을 무조건 들어야 되는 의무보험이니까 이게 뭐 너무 먼 얘기 같지도 하지만 80년대부터 보면 한 1000배 올랐고요. 네. 70년대부터 보면 만배 이상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형주 중에 가장 많이 오른 주식으로 회자가 되는 게 삼성화재인데 이렇게도 보실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내년도 구조적 성장주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 보니까 이게 좀 이따 우리 광남이 형이 22년 전망을 하는데 좀 비슷하더라고요. 이렇게 성장주 보는 게. 그래서 역시 좀 비슷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전 두 가지로 나눴어요. 하나는 대다수가 미래의 대중화를 인정하는 구조적 성장이 있다. 근데 단점은 좀 이미 시세에 나왔겠죠. 이게 보면은 대표적인 게 전기차, 클라우드, 클린 에너지로 전 보고 있습니다. 뭐 대다수가 좀 인정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산업도 시세도 진척도는 어느 정도 있긴 한데 그래서 대박은 어렵겠지만 어쨌든 우상향은 한다라고 보는 거고요. 하지만 주의할 거는 시세가 성장을 과도하게 반영한 구간만 조심하면 되는데 지금은 다 어쨌든 조정을 좀 다들 받았습니다. 네. 그럼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고 두 번째는 대중화에 아직도 논쟁이 존재하는 구조적 성장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찬반이 많이 갈리는 거. 네. 대표적인 게 자율주행, 메타버스, 가상자산이죠. 네. 자율주행 안 된다고 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예. 뭐 자율주행은 사실 뭐 이 자율주행에 이게 그 논란은 뭐 테슬라에 대한 논쟁인 것 같고요. 그 대신 이건 실제로 대중화가 왔을 때 조금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긴 한데 그 논쟁의 크기만큼 반대의 크기만큼 수익이 난다고 보고요. 하지만 네. 내가 틀릴 수도 있는 거고 또 대중화의 시점이 내 생각보다 늦어질 수 있는 리스크는 분명히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이게 그리고 또 이제 메타버스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도 보시면 채팅창에 아이디로 뭐 실명도 있겠지만 아이디로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이게 보면은 약간 그 닉네임으로 사는 또 다른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제가 뭐 순이라는 닉네임으로 들어가서 박정원 TV 들어가서 정오빠 막 오늘 왜 이렇게 야위셨어요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이렇게 사는 시간이 하루에 50%를 넘어가는 게 메타버스 아니겠느냐라고 보시는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네, 네. 더 실생활보다 이게 더 중요해지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게 보면은 여기서 경제권이라는 건 약간 MZ세대 반란일 수도 있고 기득권과 달리 여기서 네. 일구고 싶은 것도 있고 마지막에 여기에 메타버스의 경제권이 형성이 되면 끝까지 저항하던
마지막 최후의 저항 세력도 참전을 할 수밖에 없다. 그게 저는 메타버스라고 생각을 하게 할 테고요. 가상자산은 물론 디지털 금으로서 투자 대상이기도 하지만 이게 메타버스랑 연결이 된다고 저는 보는데, 우리가 해외여행을 갈 때 생각해보면 뭐 베트남 여행을 간다 그러면 베트남 통화로 환전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가 메타버스로 넘어가서 놀거나 뭐 경제활동을 하려면 메타버스의 통화로 환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네요. 그게 저는 가상자산이 아닐까 생각을 했었고요. 뭐 NFT까지 엮여서. 그리고 이런 것들에 물론 논쟁, 뭐 짧게 짧게만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이 논쟁은 있지만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군이고, 정말 나 말고 남들은 다 다르게 생각하는 거라면 크기는 정말 크겠지만 네. 확률은 떨어지는 또 그런 것들 몇 개씩 있으실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언제나 논쟁이고 언제나 기회이고 언제나 리스크인 건 또 바이오 업종 또 주목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건 혹자는 영원한 성장주라고 하고 혹자는 영원한 사이클이라고 하죠. 좋았다 나빴다 반복하니까. 근데 분명한 거는 코로나로 떼돈 번 회사들이 생겼고요. 맞아요. 그들은 돈이 많아졌고 바이오 물건들은 싸졌고 또 뭔가 새로운 파이프라인들은 생기고 있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좀 활발해질 거라고 생각은 들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서 구조적 성장주, 혁신의 대중화라는 걸 좀 생각해 놓으시면서 내년도 투자 대상을 고르는 것도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와, 혁신의 대중화 이거 어떤 분이 작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좋은데. 그렇죠. 네. 저희 센터장님이신가? 모르겠어요. 서철 센터장님이 하셨는지 저희 타이틀이었어요. 너무 와닿았습니다. 네, 가죽 신발은 중자가 대세. 아, 이거 대단한데. 아, 대중화 먹혔다. 대중화. 소자가 없어지는. 지금 다들 네. 난립니다. 팀장 정도 다니까 이런 농담 막 날리는 거냐 막 하면서. 자, 하여튼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특히 저에게는 그냥 공부하는 게 직업인 저에게는 혁신의 대중화라는 이 키워드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예. 맞습니다. 오늘 크게 또 배웠습니다. 자, 이제 또 연말이니까 댁에 가셔서 또 편히 좀 쉬시면서 네. 보내셔야겠죠? 그렇죠. 제가 어쨌든 올해는 이제 마지막에 나왔는데요. 네. 이제 올해 뭐 일주일 남았는데 뭐 마무리들 잘 하시고요. 거창한 인사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 저는 내년도 첫 거래일에 다시 그렇죠. 될 거니까. 근데 내년도는 분명히 지금보다 나아지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일단 내년에 해외여행 한번 가지 않겠습니까? 아, 그러면? 그래야죠. 네. 그런 네. 것들을 포함해서 또 좋은 내용들, 긍정적인 것들 생각하면서 연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또 이렇게 꼭 여러 애청자분들하고 또 인사도 나누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럼 내년에 또 밝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라이브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두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